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기아고요. 주가 2.7% 또 밀렸습니다. 이제 거의 뭐 10만 원 언저리까지 가격이 내려왔고요. 뭐 라운드 피겨 10만 원이야 방어해줄 확률이 높기야 하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짜증나는 그런 일이죠. 갭만 메꿔주고 올라가도 지금까지 하락이 굉장히 좀 과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음봉이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? 그쵸? 11개죠, 12개 중에. 거의 저 PBR 애들이랑 흐름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. 기아 현대차가 앞 구간에서는 시장을 많이 좀 끌어올려줬는데, 저 PBR 쪽이 아무래도 다 대부분 고배당주. 배당 맞고, 사이클 하나를 그냥 하방으로만 돌려버리는 그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하나금융지주, 뭐, 보험 종목들 봐도 똑같고요. 뭐 KB금융 이런 것들 봐도 지금 일단 대부분 다 원웨이로 가격 라인 깨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 또 20만 원이 거의 뭐 목전인데 기아가 지금 여기 정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. 기아가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고 음봉 개수도 많았는데 현대차는 그러면 21만 원 부근에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주긴 해야죠. 요 구간에서. 지금 빠르게 뭐 물타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. 제가 요 구간에서도 물타기 같은 거안 하시고 조금 더 하단으로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. 낙폭이 과해가지고 반등이 뒷구간에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. 근데 대형주가 갖는 그런 특징. 일단은 반등을 가져가려고 해도 좀 지루함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만들어 간다는 거.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뭐,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. 지금 시장이 뭐 어제 오늘 밀리긴 했지만 어차피 아래에서 올라오는 업종들, 새롭게 돌고 도는 업종들 다 있습니다. 다 있고, 1분기에 주도했던 애들은 대부분 다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단 말이죠. 대표적으로 자동차, 바이오, 2차전지. 반도체도 일부 종목들은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새롭게 이제 삼전 애들을 필두로 그 윗라인으로 가격 라인을 쭉 올려주고 있는데 걔네들 제외하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메인 업종들은 다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. 근데 시장이 백날 첫날 아래로만 꺾을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진짜 기아를 10만 원을 뭐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10만 원 부근을 잡고 오른쪽으로 횡보를 시켜주는 거 이게 가장 무난한 흐름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많이 내려왔죠. 이렇게 가격 라인 하나를 원웨이로 내리는 대형주도 사실 잘안 나와요. 뭐 배당주들이 갖는 그나마 이제 좀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업황이나 이런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. 지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아요.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그냥 본인들이 올리고 싶은 거로 돈을 집중시키고 시장 왜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기아가 이런 패턴을 좀 끊으려면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야 됩니다. 지금 삼전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동차 애들, 저 PBR 애들이 좀 흐름이 망가졌거든요. 삼전이 당분간 갭쇼로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기아나 현대차나 저 PBR 종목들은 일단은 뭐 하락이 좀 멈춘다라고 해도 횡보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럴 때는 어차피 아직 물타기 구간도 아니고 이후에 충분히 추가 매수할 만한 영역을 줄 거란 말이죠. 눈으로 확인을 해도. 그리고 추세가 닿는 구간이 올 거고, 또 특정 가격을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고, 그때까지, 대응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. 예, 제가 갈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차트름이 만들어지고 있다. 근데 평단. 뭐,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원데이 투데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매도하진 않거든요. 이미 그런 분들은 수익을 챙길 만큼 챙기셨겠지만, 내가 약간의 이런 뭐 중단 라인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구간을 버티고 있다? 그러면 저는 저점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냥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이런 식으로 빼고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. 어차피 지금 시장은 올라가줘야 되는 시장이고, 금리 인하 기대감도 똑같이 작용하는 시장이니까, 관점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죠. 업종 간의 강세 약세가 좀 명확하긴 하지만 결국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죽을. 그러니까 방향을 아예 그냥 하단으로 꺾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락 움직임을 보여줄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. 오히려 이럴 때 조정을 그냥 한번 받고 다시 또 흐름을 만들어야 다음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
저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우리가 기아만 가지고 매매할 건 아니잖아요. 시장이 다 같이 밀리는 시장이 연속적으로 나와주면은 진짜 매매할 게 없다.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, 기아나 현대차 뭐 일부 업종들이 무너지는 거,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환의 흐름이다. 그러니까 빠지는 종목 가지고 매매한다고 내가 그 수익 포지션을 만들기는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내 종목, 내가 들고 있는 A라는 종목이 밀린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매매할 걸 찾고요. 얘는 내가 손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대응할 준비만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런 대응을 하려면 어쨌든 다른 쪽의 수익을 잘 만들어야겠죠. 지금은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고, 기아는 일단은 브레이크가 아직 안 걸렸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 부근에서 브레이크 걸리는지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, 그 다음에 추세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기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. 오셔가지고 저희 무료 종목들로 한주 수익 낼거 내고, 그 다음에 기아가 어디에서 좀 브레이크 걸어주고 추세를 잡아주는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시고, 그 다음에 이후에 뭐 물타기면 물타기, 혹은 뭐 정리하면은 뭐 정리하고, 이런 대응 하나씩 해 나가시면 대응하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. 지금 시장은 하락장이 아니라 위를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온 시장이라는 거,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